자 시범이에요. 야, 이 똥 쌌잖아 임마. 자, 어. 아, 빨리 여러분들 빨리 여행 빨리 즐기세요. 네, 지금 이제 꽃보다 칠파 우리 셋이서. 뭐, 친구가 빨리 오셨어요. 뭐 빨리 왔는데 밖에다가 또 추운데 세워놓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. 어, 저는 나갈 수는 더 좋아요. 왜? 아니 뭐 굳이 굳이라니. 네. 아니 뭐 혼자 하면 편하면. 작가님 그 요즘에 그 친구가 실직남에 금방금방 바꾼다는 소문이 있어요. 2주에 한 번씩 바뀌던데요. 자꾸 친구의 친구 데려오라고 하고. 아니 이제 이번 패가 사실 제가 원하는 진짜 패죠. 아 진짜요? 어. 벌써 미치광이들을 잊으신 거예요? 네. 가능성을 일단 엿봤습니다. 엿봤고. 엿을 봤어? 알겠어. 해. 아니 내가 나가 있는다고 했잖아. 뭐 안 줘서 뭐하냐. 뭘 해야지. 힘드네요. 어 왔어 왔어. 왔어? 야. 앉아. 좀 커졌다? 뭐? 커졌어. 야. 좀 작아졌네? 아니야, 작아졌어. 아, 너 좀 불렀네. 뭐 축구 좀 치고 하더니. 아, 오, 야. 친구 진짜. 야, 일단, 야, 성재는 저번부터 이미 돌아왔어. 아니야. 뭐라 하지? 지금 돌아가는 길이야. 뭘 가는 길이긴 뭘 가는 가고 길이야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긴장해. 아니야. 죄송해, 좀 실망인데 약간 줄었어. 아니, 너 안 줄었는데. 안 줄었어. 옷이 오늘 그런가 봐. 아니 안 치과 안 해? 어? 치과 안 해? 너 뭐 왜 이렇게 방송을 더 많이 하냐? 오늘은 안 해. 어제까지는 했어. 애매하네. 오늘 수요일 쉬고. 내일도 해. 아 그래? 오늘만 남은 거. 오늘 안 들리죠? 일단은 오늘 같이 이제 꽃보다 78 여행을 갈 거야. 여행을? 어? 너 여권! 왜? 해외로 가는 거야? 나 여권 안 가져왔는데. 아, 기본적으로 갖고 다녀야지. 아니, 여기 인천공항 근처잖아. 그러니까. 여행에 걱정하지 말고 내가 나 리드를 할 거야. 랩곤 올 때는 항상 이제 마음이 편한 게 풍이가 알아서 하니까. 그래. 항상 그래. 내려놓는 거지. 그치. 편안하게 그냥 따라가면 돼. 그러니까 편하면서도 한편 불안하기도 하고 풍이가 하니까. 그냥 홀가분하게 그냥 오늘 패키지 여행을 갔다. 그 생각을 하면 돼. 사실 난 좀 궁금한 게 여행을 갈 때 좀 어떤 스타일이야? 하루 종일 걷는 스타일. 그거 왜 그러는 거야? 그냥 밖을 체험하려고 느끼려고? 살 빼려고? 먹고 살도 좀 그냥 먹어야 되니까. 아 먹어야 되니까? 빼면서 먹는 거야. 아 나도 중계도 카메라도 또 잡혀야 되는데 그치. 너무 또 부하게 나오고 그러더라. 거기 이제 막 즐겨찾기 같이 이제 깃발 표시랑 하트 표시 이렇게 해놓고. 그치. 옷 카페도 옛날에 하트 표시 해놨었는데. 야 그 얘기 없어졌어. 아 그 얘기를 또 해 굳이. 에이 갑자기 생각났어. 신촌 쪽에 하트 표시한 게 하나밖에 없었거든. 난 안 했어. 그래. 자 아무튼 그래. 말안 줘. 아니야. 난 즐거워. 지금 뭐 옛날 오늘 거. 여행은 어떤 스타일이야? 그래서 오늘은... 패키지 따라다니기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나는. 오늘은 내가 이미 다 계획을 해놨고 코스 같은 것도 코스를 다 설계가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과 이렇게 여행을 가본 적은 나는 솔직히 진짜 오랜만이거든. 나도 한 거의 한 20년 만인 것 같은데. 친구들하고 동갑내기랑 한 거는 고등학생 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. 그치. 혹시나 뭐 내가 중간에 뭐 기분이 좋았다. 기분 여행지 가면 우리가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뭘 합니까? 가이드분들한테 팁을 드려요. 아시죠? 뭐 아니 누가 그때마다 내리진 않아. 아니 누가 기분 좋을 때마다 찔러줘. 이상하잖아. 오히려 끝날 때 한 번 주지. 패키지 안 가봤구나. 시작할 때 모아서 드리거나. 아 그러기도 하는데. 데일리 루틴. 근데 또 중간 중간에. 아 뭐 그럴 수 있어. 어르신들은 그렇게 또 그런 분들도 계셔. 야 우리는 이제 어르신이야. 야 우리 이제 어르신 능력이야. 예. 예. 내가 이제 중간에 이제 이거 모금맘이니까 중간에 아니 이게 너무, 아 여기가 좀 너무 여기다 느낀다. 뭐야 이상하잖아. 이게 무슨 고래 잡고 온 거 같잖아. 돈가스 먹으러 가자. 그래서 카드 돼? 카드? 어? 카드 돼? 카드를 넣겠다고? 아니 왜냐면 이게 없어 현금이. 아 그래서 내가 그런 코인 같은 걸로 현금이 없을 걸 내가 환산 해줄게. 아, 진짜 현금을 달라고? 어. 약속이에요 이거는. 그러니까 약속어음인데 문구 산업에서 만드니까 좀. 근데 이제 옛날에 미드 보면은 돈 빌려달라 그러면 얼마 필요해요? 아 그렇지. 수표 쓰는 거야. 거기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쫙 뜯어주잖아. 쫙 뜯어주는 거야. 그거야. 그게 아닌 거지 지금?
있고 약속어음은 서로 약속하는 거 바로 빠져나가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발행을 할 수 있어. 여행 코스도 제대로 얘기 안 해놓고 어음부터 꺼내고 있어.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정도 자신 있다 장치. 아, 난 진짜 진심으로 할게. 아, 그럼. 힐링할 수 있는 어떤. 그러니까. 기분 좋음이 있으면. 중간에 기분 좋을 때 그때그때마다. 감싸준다고 생각하고 쓰면 되니까, 그죠? 스케일링 비용 어음으로 해도 돼. 안 되지. 누가 짜치게 스케일링 비용을. 자, 아무튼 여기다가 이제 뭐야? 하나씩 적자고. 뭘 적고? 뭘. 그, 이제 하지 말아야 돼, 말. 아, 하지 말아야 우리가 이제 금기어. 금기어를 할 때마다 우리가 벌금처럼. 조금씩 여기다가 너희들 아니 계획부터 얘기하라고 왜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자꾸 페이만 얘기를 해요.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계획은 아, 그러면 그 하지 말아야 될 말 제가 추천 일단, 하나 해도 되나요?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씩 적 저는 이런 거 어때요? 어때? 좋잖아 이거 어때? 좋지 않아? 이런 느낌의 그 뉘앙스의 아, 단어들 어때? 어때? 아. 괜찮지? 뭐 이런 거 있죠? 강요하지 마세요. 뭐요? 아, 예예 아, 당연히 아, 예, 예. 알겠어요. 나는 어 이게 다야? 알겠어요. 자, 나는 이건 이게 다야. 아 그런 말? 이게 다야 뭐. 네네네. 아 이게 이게 다야 이거. 이게 성재가 자주 하는 말이거든요. 아 좀 불안하다. 이게 이 뽀로처럼 나오거든요. 무표정 금지. 아 무슨 표정까지? 무표정. 성내지 말기. 성내지 말기. 아, 성내지 말기. 그래 그래. 아, 모순아 뭐, 뚫리지 않는 이게 나야? 내가 이래야 돼. 옷값, 옷값에 언급 금지 쓸까? 어? 금지야. 이거는. 한번 여행 갈 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고 다니는지 아주 궁금해가지고 프로그램 속의 코너. What's in my bag? 자. 왜 이렇게 짜치지? What's in my bag? 저는 이제 일단 저는 이제 항상 책을 야, 너무 설정 아니야? 아니 진짜로 야 씨 어제 샀네 새 건데 야 어제 산 이거 아니 아예 보세요 아예 들떠있지가 않아 아니 접힌 부분이 야, 없어 이사님 보고 하라고 했지 오늘 아침에 봤는데 야 진짜 아니 그러니까 여행은 사실 무슨 얘기냐면 여행을 갈 때 뭔데 무슨 책이야 이게 아니 아직 안 읽었지 아 여행이라는 거 여행을 갈 때 나는 이 책을 하나 다 읽겠다 그러니까 새 책을 갖고 온 게 당연한 거지 다비던 책과 그리고 이제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격하러 가? 이거 사격용 아니야? 플레이 사격할 때 이거 딱 이거 아니 이거 사격장 아니야 오늘? 나 혼자 이게 조용히 아 책을 읽을 수 책을 읽을 때 아 블루투스 헤드셋이 아니라 그냥 귀말이야? 아니, 귀말이니까 이거 이게 몇 만 원 안 한다? 이거 한 2, 3만 원밖에 안 하는데 이거 써봐봐 아, 써봐봐 그 노이즈 캔슬링 하는 거야? 노이즈 캔슬링 주변 소음을 그냥 다 이거 완전히 노이즈 캔슬링이야 안 들려? 그러니까 어. 우리들이 이 정도 얘기하잖아 이 정도 얘기하는 건 현재 밥으로 하면 안 들려 무슨 말 하는 거지? 아 저 이 새끼 그냥 거기는 아주 아, 늦어가지고 그냥 진짜. 빠져가지고 들린다니까 아 들려? 그래. 아 들렸어? 아 그래 아 아니다 야 써봐봐 근데 이 효과가 좋아 그리고 안 들어. 아니 들어가 들어가. 아니 들어가 들어가. 들어가. 아니 머리가 눌려가지고. 뒤통수에다가 해. 이렇게 하면은 꽤 괜찮죠. 아 이거 나쁘지 않은데. 괜찮아 괜찮아. 뭐 이제 항상 이제 여행지 갔을 때 내가 제일 아쉬운 거 스타벅스가 없어. 그럴 때 이제 스틱커피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. 아무튼 이제 딱 이 세 가지면은 어딜 가나. 거기가 이제 나는 이제 내 여행지지. 추억을 남겨야 되잖아. 아~ 셀카봉을 평소에는 안 들고 다니는데 아~ 셀카봉. 사진 많이 찍으시고 오늘 제가 한번 어~ 좀 찍어줄게요. 오 좋다 셀카봉을 또 가지고 오고요. 일단 고함 항아리. 오 뭐야 이게? 출장 갈 때 꼭 챙기는 거. 이게 뭐야? 오줌통이야? 목 아. 아니야. 오줌통을 오줌통 어? 어? 아니 오줌통인데? 아니 너무 여기가 아니, 딱 오줌통인데? 아니 오줌통 이런 데다 싼 적 있어? 아니 뭐라고 야 이거 소변 쭈꾸미야 소변 쭈꾸미야 아니야 소변 쭈꾸미인데? 고함? 고함 항아리 고함? 어 고함 소리 지르는 거 아, 환이 아니라 샤우팅? 고함 항아리 어 오오 야 지금 풀로 소리 지르는 거 해봐봐 이거 되지 쓰고 옷 같은 망해라
안 들리겠다 이거는. 들려? 어? 들려? 안 들렸어. 안 들리지? 어느 정도 성량으로 망한 거야? 바로 어? 방금 제대로 풀로 한 거야? 100%로? 어, 제대로 한 거야. 옷카페 망해라! 이렇게 한 거야? 아니 방금 어느 정도 성량으로 한지 내가 몰라. 옷카페 망했어 임마. 옷카페 언급 근지 쓸까? 그거랑 이 뽀뽀크림이라고. 뽀뽀크림? 입술이라 뭐 이런 데. 역시 유부남이 아니니까 아니, 인정 인정. 여행 가면 사람이 뭔가 다 뿌려줘야 돼. 알겠어, 알겠어. 총각이니까. 야, 정말, 야, 총각이랑. 인정, 인정. 아, 인정, 인정. 진짜. 뽀뽀크림. 야, 정말. 가족도 만들어 올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렇지, 그럼. 그거랑 위스키, 조그만 거. 위스키? 이걸 어디서 먹어? 이것도 뭐야? 비행기 같은 데서? 그 숙소에서 잠 안 올 때. 술을 좋아하는구나. 너 알코올 중독자야? 아니 아니야. 아니 무슨 못 참겠어서 마시는 게 아니라 해외 갔을 때 시차 적응, 시차 적응. 어떻게 보면 요거 위스키까지 총각용품이라고 볼 수. 왜냐면 또 프랑스 파리에서 길거리를 계속 걷는다고 했잖아. 뽀뽀, 걷다가 뽀뽀하고 딱 아니 누구 외국인 여성이랑 또 위스키 딱 한잔하고. 대화가 또 영어 잘하거든요. 자연스럽게 되면 그럼 딱 뽀뽀크림 딱 하고 뽀뽀하고 뽀뽀 위스키? 위스키? 딱 괜찮지? 와, 괜찮아 괜찮아. 근데 전혀 유형이 달라서 신기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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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 여행지 우리는 오늘 크루즈를 타고. 아 크루즈를 타? 오, 오? 요즘 진짜? 요즘 크루즈가 장난 아니야. 요즘 완전 대세지. 수영장도 있고. 맞습니다. 나 이거 팔로우도 많이 돼 있어. 진짜. 크루즈를 타고 이 근처에 있는 아일랜드로 갑니다. 오, 야 어디 정박 갈지 궁금하다. 예예예. 예. 그 호핑 투어. 섬 사이 사이를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그러니까. 경치를 구경하는 거. 그쵸. 좋아요. 자 그래서 오늘 정말 딱 맞춘 패키지로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아침 안 먹고 가는 거? 아, 다 조식도 준비되어 있어요. 아, 크루즈에 있구나. 크루즈가 원래 밥을 엄청 잘 줘. 네, 이제 거기 웨이터분들이 다 그거 이렇게 딱 드레스업 하고 그치. 있을 텐데. 아, 그러면 아,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예요?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하지 마시고. 아, 우리 뭐 편견이요? 이말년이 프레이밍을 한 최악의 맞죠. 세대라는 78년생에 대한 세간의 오해. 배터리로 전기를 해가지고 그치. 그냥 끝까지 파고들거나. 뭐 지독하다 이런 거 뭐 말이 들어먹지 않아. 그렇지 말이 안 통한다. 이미 끝나지 않았나요? 2년 전에 없어진 거 아니었어요? 댓글을 안 보셨나 봐요. 아니, 악플이 많아서 저는 안 봐요. 좋다는 얘기로 난 들었는데. 나도 나의 나이듦이 설렌다 이런 거를 난 네? 댓글로 봤었어. 나는 아 늙기 싫다는 분명히 봤는데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무튼 되게 좀 저희가 많이 좀 귀감이 된 것이 아닌가.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. 그거를 확실하게 좀 이번에 끝내는 걸로 해가지고 왜냐면 내년에는 또 글로벌로 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내년 가야지. 프렌즈드 중에 제일 최고령자분들이시긴 하거든요. 불편한 타이틀이긴 해. 좀 더 위를 좀 개척해봐. 정환이가 만나는 그 동생들 방송에서 보면 항상 뭐랄까 정환이가 아무거나 해도 그들이 다 버텨내. 받아주고 내가 이제 하드코어하게 시키는 거야. 우린 아니지. 아 우린 아니지. 그쪽 아니야. 우리는 힐링 우리 좀 편하게? 그럼 우리는 편하게 하는 거야.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뭔가 재밌는 그림 이런 게 아 재밌어. 지금 재밌어요? 쓰리샷이 이미 재밌어. 이미 재밌어요? 이미 재밌어. 왜 재밌지? 아 설렌다. 성재님이 지난번에 레거시 미디어가 어떤 곳인지 제가 네. 보여주셨었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네. 아, 그러니까 풍이도 오늘 뭐 너무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. 우리가 또 운전자가 있으니까. 아, 그럼. 필요하면 내가 자율주행해줄게. 알았어. 걱정하지 말고. 나도 또 레거시 출신이긴 해. 아, 그럼. 그래서 폭소클럽. 저는 또 사이드 어태커 또 이렇게 약간 깔깔 포지션도 있고 또. 깔깔이 느낌이지 나는. 밸런스가 잘 맞네 의외로 이게. 무적의 쓰리톱이야. 아유, 그럼. 아 시원해 시원한 날씨. 날씨가 아주 시원하게. 어 뭐야 이거? 날씨가 시원하고 좋습니다. 혹시 그 친구분들 표정이? 아니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. 야야 어우. 자 바람, 이제 바람 너무 세다. 이제 크루즈가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이제 조식 먹으러 가겠습니다. 배 안에서 주는 거 아니야? 조식 식당 갑시다. 셀프 라면이라고 써 있는데. 자 아침 조식. 먼저 시작하겠습니다. 뭐야? 셀프 라면이라고 써있던데? 예예예. 예. 한강에 있는 거 아니야? 왜냐면 여러분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라면을 골라서 이렇게 셀프로. 라면 꼰대에서 셀프 라면을 줘?
그러면 뭐 끌어드릴까요? 아, 제가 끌어드릴게요 그러면. 셀프로 끌어드리면 되지. 자, 아니, 자, 혹시 뭐 냉동 제품도 혹시 드시고 싶으시다면은 먹어도 돼요? 뭐, 네, 드세요. 네. 뭐? 아, 뭐 손심 쓰세요? 아니, 냉동 삼촌 가지고 손심. 아, 이게 아니야. 방금 살짝 포즈가 약간... 되게 빈정상하는데? 뭐, 네, 드세요. 네, 네 드세요. 네, 뭐 이런 느낌. 아니야, 해외여행 가면 가이드분들이 정해진 메뉴 안 먹고 뭐 달라고 하면 막 발끈하는 것처럼 성내지 않기로 했잖아요. 우리 성내지 않고 있어 지금. 아니 본인이 성내신 것 같아서. 아 그래, 아니 저는 아니에요. 저는 왜냐면은 머릿속에서 이제 오늘 냉동까지 가는 거였나 생각해가지고. 자자자. 아 뭐 구걸해서 먹어야 돼 우리. 아니 만두 하나 먹는데 구걸해. 우리가 패키지 여행 왔을 때 서로 서러운 그 패키지 여행 그거 있잖아. 눈치 봐야 돼. 자, 아예 메뉴 안 먹으면 눈치 보기 금지예요. 이따가 쇼핑 입고 이런 거 아니죠? 자, 자. 이거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자. 아니 그러면 뭐 햇밥 먹어도 돼? 어, 어 먹어. 그럼 당연히. 김치 먹어도 돼? 먹어요. 구걸해서 먹어야 돼 우리가 막. 야, 1분 남기고 넣어야겠다. 야 이거 괜찮다. 이런 거 어디 가서 해본 적 있어? 이런 거 아예 다 처음이잖아 이런 거. 아니 한강에 이거 1번, 다 있잖아. 1번. 아 있는데 1번. 어때? 1번. 하지 말라고. 1번 금지잖아. 그 감정 강요 금지. 아니 아니라 1번 1번. 아니, 내가 아 좋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. 아니야 빌드업이 이거는 그러니까. 갈 길이 이거밖에 없었어. 그러니까. 처음이니까 처음이지 여러분. 겁내지 마세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아 그럼 이거였어. 우리가 다 했는데 뭐. 아 그러니까. 감정 강요 금지. 어때? 햇반. 돌려도 돼? 나는 괜찮아. 그럼 나도 안 먹을게. 아 왜 먹어. 아 먹어.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. 이거 눈치 보여서 나, 마음껏 먹어 난 짜장. 아니 나는 마음껏 지금 마음껏 먹어 난 괜찮아. 아니 나는 아 여러분들 든든히 드십시오. 자 드십시다. 아 라면 이게 아, 야 여행 오니까 너무 좋다. 나 이제 김치를 잘하네. 김치 맛집이야? 맛있다. 아삭아삭해. 물 먹어도 돼? 음료수. 난 탄산을 안 먹어. 난 저거 제로 망고 먹어야지. 망고 꺼내줘? 응. 가이드 맛이에요? 가이드 맛이에요? 이거 되게 열받는... 차라리 꺼내달라고 하는 게 낫지. 난 망고 먹어야지. 이러고. 아니 그러니까 부탁을 차라리 하던가 정식으로. 죄송하다. 망고 좀 하나 꺼내줄 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로? 엿다 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니, 너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. 아니, 난 저거 제로 망고 먹어야지. 엿다 대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. 파 맛있네. 파가 아삭아삭하네. 아삭아삭해, 그치? 파가 마음에 든다고 했으니까. 뭐야, 아, 나 파? 너무 궁금해요. 팥값 지금 진단 파? 파 공짜 아니야? 아니, 기분 좋으니까 기분값. 기분 좋으니까 기분값. 어? 아, 근데 이거를 너무 강제로 본인의 마음이죠 사실상. TV라는 건 마음이니까. 와. 아 요즘에 천 원이면은 1달러도 안 되잖아요. 아 풍벌이 진짜. 아 감사합니다. 자 어쨌든 첫 오늘 팁 천 원. 감사합니다. 이야, 오늘 처음부터 출발이 좋았습니다. 어음 투어? 어음 투어라니. 수상해 보이잖아. 근데? 나중에 오히려 배에 싣고 막 무서운 형들 나와가지고 막 저거 막 이러는 거 아니지? 일 억 원 막 써야 되는 거 아니야? 막 지장 찍고 이런 거 아니지? 자, 여기 근처에 이제 멀지 않은 섬입니다. 신시모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? 대답을 이걸 면치기로 하면 어떻게 해? 아 들었다고요? 대답을 면치기로. 예예예 예. 맞습니다.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신시모도, 신도, 시도, 모도가 합쳐져 있는 섬이 있어요. 섬인데 합쳐져 있다? 네. 다리로 연결이 돼 있어. 그래서 웅진군 내인 아주 유명한 섬입니다. 그 별명이 인천의 우도야. 제주도 옆에 있는 우도처럼 유명하잖아. 인천에. 근데 들어보니까 세 가지 섬이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대돼요. 이 섬들을
연결해뒀다는 게 클러스터가 된 거잖아요. 그치.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다는 게 좀 재밌을 것 같은데? 일종의 뭐 나는 나름 섬리단끼리라고 나는 명칭하고 싶네. 아. 오늘은 다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고 그 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액티비티며 즐길거리, 볼거리 다 할 수 있어요. 신심호도의 모든 것. 아, 크루즈 타면은 뭐 하지? 공연도 하고. 공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크루즈에는 미니 동물원 같은 것도 있더라고. 아~ 그래, 엄청 크다니까. 그래, 배가 아니야, 건물이야. 완전히 거의. 그래. 그래서 막 그걸 타봤어? 타봤어, 둘 다? 아니, 난 너무 그 로망이었어. 아~ 코로나가 터져가지고. 야, 그럼 뭐 오늘 첫 경험이네요. 야, 정한아,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벌써부터 빡세. 아니. 이 바람은 해병대들이 맞는 바람인데. 그러게. 야, 너무 진짜, 칼 바람인데. 야, 지금? 올 여름 정말 그리웠던 바람을 여기서 맞는다. 아. 야, 이런 바람을 우리가 그리워했었어, 올 여름에. 좀 어때 지금 현재 조식까지 먹고 좀 기분이 많이 좀 지금 1번 저는... 강요하는 건가요? 아니 어때? 좋잖아 이런 느낌의 단어들. 아 그게 아니라 1번 기분이, 아니죠? 기분이 어떻습니까? 끝? 질문이에요 그냥. 크루즈가 어디 있는 거야? 저기 크루즈 어디 있어? 저기 이거? 크루즈 저거야? 어 저거 신세계에서 본 거 같은데? 어? 무슨 소리야? 아 예 잠시만요 저기 네네 저 뭐야 저... 얼굴이 이상해 다른데 얼굴이 다른데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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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10년 전이라 사진 확인이 좀 오래 걸렸는데 아 왜냐면 이제 야 이거 백령도에 침투한 얼굴인데 야 이거 진짜 여기 그 네임펜으로 안경을 그려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저씨가 당황하시더라 아까 세상에 불만이 너무 많은 얼굴이야. 아니, 자, 가겠습니다. 내 얼굴도 보여주고 싶은데. 아, 우리 성재 얼굴 한번 봅시다. 성재 거 화장하고 찍었어요. 야, 이거 작년 얼굴, 작년 얼굴이래요. 아... 포샵을 하지 않았어요. 작년 얼굴입니다. 근데 이걸 왜 보여주는 거야, 굳이? 네? 작년이 몸무게 저점이었거든. 아, 그때? 그때 찍은 거야. 야, 얼굴은 별 차이 없어, 괜찮아. 뒤에... 작년이 몸무게 저점이었거든. 조금 더 추웠으면 진짜 못 올 뻔했다. 아 그럼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. 얘들아 셀카 하나. 어 그래 셀카 찍자. 하나 둘 셋. 세상에 너무 꽉 찬다. 자 올라오세요. 야 와. 세상에 바다예요 여러분. 지금 우리가 때문에 뒤에 앞서. 아, 그래요. 야 무슨 얼굴 미쳐 어? 좀... 하나 둘 셋 자 세 사람 다 있어요 있죠 예 야 갈매기 어 새우깡 사올 걸 새우깡 하면 이거 이 자리는 그 시걸 존이라 그래가지고 갈매기들한테 무조건 새우깡을 바쳐야 되는 존이야 그래 맞아 맞아 안 그럼 얘네들 우리한테 집단 폭격해 나 얘네 당해봤어 자 그래서 자, 제가 그 가져왔어? 어? 먹이주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야, 크루즈에서 동물 먹이주기 체험 대박이다 야, 아, 오, 있어! 자, 있습니다 자, 이거 한 줌당 제가 500원씩 제가 원래 오늘 대폭 할인, 원래 1,000원인데 오늘 평일이라 제가 500원으로 왜? 이게 패키지에 포함 안 돼 있는 거야? 아 왜냐면은 아, 별도로 구입? 아 왜냐면 이거 제가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. 만약 체험하시고 싶으시면 아, 일단 볼게요 저희 일단 아 그래요? 보고 살게 아 오케이, 알겠습니다 야, 얘들 온 거 봐 무섭다 자 제가 시범 보겠습니다 야 와 자 갑니다 야 던지지 마 이거 잡고 있는 거잖아 야 던지면 얕보여 얕보이면 안 돼 아 이제 시범이잖아요 자 시범이에요 오! 야, 들고 있어야 되나, 이거. 자. 야, 이 똥 쌌잖아, 임마! 오, 왔다. 마음에 안 들어서, 이거. 똥 쌌어. 조심해. 자, 보시겠죠? 오씨. 작가님, 이거 즐거우신 거죠? 예, 그럼요. 아, 똥 쌌어! 풍이 고문 받고 있는 것 같은데?
자, 유럽 옵션. 자. 잘 봤습니다. 하시면 제가 잘 봤습니다. 자, 자, 재밌어 보이냐? 아니 아니야. 자, 자, 자. 자, 여러분들. 자, 제가 어디 강요를 해. 아니, 이거... 아니 그냥 자, 일단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처음에 그냥 공짜로 드릴게요. 예, 공짜예요. 공짜예요. 아, 미끼 상품이야? 네, 미끼 상품이니까 한번 해 보세요. 시간 돼요. 왜 너가 먹어 이거를? 맞아요. 이거 먹이 좀 맛있어. 자, 자, 자. 어이. 아니,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. 줄 서. 줄 서. 이렇게 하고 싶은데. 오우 씨. 나 이쪽으로 가. 봐봐, 너 가져가잖아. 와, 채가를 봐. 잘 가져가. 작가님 이제 두 분 사진 내야죠. 아! 찍혔어? 맞았어? 개 무서워. 다 무서워지겠다, 지금. 없어. 우리 없어요. 없어, 없어. 없어. 자, 어떻습니까? 자, 여러분, 그 동물 먹이 주기 체험을 좀 하셨는데 뭐, 아니, 그래도 이렇게 동물이랑 아. 가까이 이렇게 조우할 수 있다는 게 아. 그래도 뭐 근데 무서우니까 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아. 왜냐면 애들이 지금 이제 쌀채비하고 있어. 그렇지. 어. 자, 일단 셀카도 한번 찍읍시다,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시즈 처리한 것 같은데? 자, 들어오세요. 어? 자. 실내 동물 먹이죠. 무려 파병 갔다 오는 동물이야. 빚은 없죠? 어. 안녕! 잠 온다, 잠 와. 자,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. 자. 따라라라, 따라라라라, 무슨 음악이야? 오. 타이타닉. 불길하게 왜 그래? 아, 타이타닉이라고 하면 안 되지. 얼마나 걸리는 거야? 정보도 좀 필요하니까. 정보요? 뭐. 어, 지금 현재 이제. 10분 정도? 와, 대한항공. 10분 정도 걸려요? 10분? 10분 정도 걸리는데. 그 책은 언제 읽는 거예요? 아니 10분 걸리는데 책이랑 이거 해야죠 빨리 지금 해야죠. 아 진짜? 빨리 해야죠. 아 여행이라는 거 여행을 갈 때 나는 이 책을 하나 다 읽겠다. 그러니까 새 책을 갖고 온 게 당연한 거지. 야 네. 빨리 따 지금 시간이야. 도착하겠다 임마. 아 빨리 여러분들 빨리 여행 빨리 즐기세요. 어. 지금 자유시간이에요 자유시간. 꽃보다 78 우리 셋이서 신시모도로 떠나는 중입니다. 어 우리 또 정환이는 이 크루즈에서 독서를 하는 모습이고요. 또 성재는 목을 풀면서 위스키 한 잔. 이게 당신의 눈동자일 건데. 아, 행복이죠. 아 옛날에 내가 속독법을 좀 배웠거든요. 아. 끝났어? 아니 뭐야 이거. 자 동영상 27초 찍었잖아. 27초 찍었는데 지금. 자 여러분 자유시간 충분히 즐기셨죠? 원래는 내가 이동할 때 지루할까봐 패드를 가져왔는데 패드는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가깝게. 왜냐면 지루할 틈이 없지. 맞아 맞아. 야 우리 앉을 뭐 시간도 없이 거의 그냥 바로 내리네. 구명 조끼는 여기 의자 밑에 있다는 거 또 정보 또 필요하니까. 내릴 때 다 되니까 알게 되네. 좋다. 여러분 10분 은행인데 3분 정도 감성하시네. 사실 중간에 이제 기내식 돌아 그랬는데 기내식은 이제 좀 필요 없어. 너무 가까우니까. 사탕만 주잖아 그러면. 어. 사탕이랑 물만 주잖아. 왜 거기서 나와? 기내식이 저 기내식 아. 저기 땅콩 캐러멜 이따가 먹어. 이거 무료인가요? 아 그럼요. 이건 제가 사비로 산 겁니다. 사비로. 사비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. 사비로 산 게 어디 국밥 먹고 그냥 주워 온 것 같은데. 제가 사비로 국밥을 사 먹고 주워 온 거예요. 신도입니다. 신도 원하시는 분들 하나 주십시오. 빨리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? 자, 내립시다. 탐구 촬영하자. 발 조심하세요. 발 조심하세요. 갯벌이 좋다. 이거 봐봐. 갯벌. 뻘뻘. 대박이네. 갯벌은 살아있다. 아시죠? 오. 저기 지붕들이 되게 색이 예쁘네. 아, 저거 다 그렇게 퍼플. 어떻게 저런 색을 썼지? 자, 현재 지금 이제 크루즈에 어떻습니까? 섬에 오는 기분은 되게 좋다. 좋아요? 어, 아직 이게 짧으니까 오히려 좋아. 아 얘기할 게 딱 끝나니까 내리. 되게 좋았던 만큼.
좋았던 만큼 거기다가 금액을 마음을 너무 좋아 여행을 즐길 줄 알더라고. 되게 그 너무 신나더라고. 약간 자유 시간 때 특히나 혼자 막 그 고함 지르고 사실 위스키 달라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위스키는 참 못 따고. 야 나. 야 이렇게 써? 아 사실 또 이제 성재는 또 아시겠지만 특별히 또 돈 나갈 데가 없잖아요. 혼자서 혼자 사니까. 이번에 계약금 좀 받았나 본데? 또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. 자. 크게 쓰네. 500원. 많이 쓴 건데 이 정도. 아니 뭐 제작진이랑 뭐 나누기로 했어? 7대 3 표정인데 이 표정은? 모으면 큰 돈이에요.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되게 번거롭고 시간 많이 걸리네. 아니에요. 그러니까. 카페로 그냥 넣어드리면 돼. 아니 돈 받는 거야. 뭐 시간 아무한 걸로 상관없죠. 우리 다음 일정은 혹시 뭔가요? 자 일단 여기 역으로 좀 이동을 해가지고. 여기 있어요? 여기 있네? 이 역사로 들어가 볼까요? 아니 여기 패키지 여행 오면은 꼭 뭘 합니까 여러분? 패키지 여행 기념품? 맞습니다.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에요. 이곳에서 쇼핑 없다고 했잖아요. 아니 보통 여행 끝날 때 기념품 사실 누가 시작부터 기념품부터 시작부터 이거 안 사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새끼. 아니 야 새끼야 여기 물건 액수 채울 때까지 안 나간다니까 이거. 여기서 얼마 받아? 서울에 여기 육지에 가면은 구할 수 없는 것들이 투성이에요. 아 진짜? 여기... 10분만 타고 오면 되는데. 북도 농수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이야? 네, 네. 아, 직거래네 여기. 직거래. 그럼요. 자, 본인들이 사시고 싶은 것들 아 이거 되게 필요할 것 같다 이거 좋을 것 같다 싶은 것들을 마음껏 고르시고. 돈은 어떻게 내는 거죠? 돈 당연히 본인이 내시는 거죠. 아 저희가 사는 내는 거예요? 어음으로 결제하는 거예요? 나중에 패키지 여행에 다 돈이 들어가니까 많이 살수록 유리한 거죠 본인이. 야 이게 3,000원이야 이게 3,000원. 그리고 여기가 그 단호박이 또 이게 특산물입니다. 단호박. 여기 있다. 야 이거 뭐? 야 이거 하나 남은 거 보니까 많이 팔리나 보다. 그러니까 이거 다 팔렸나 보다. 그러네. 이거 내가 사야지 이거 안 되겠다. 세상에, 야 이게 3,000원이야? 야 두 개 3,000원? 한 개는 2,000원. 한 개 2,000원인데 두 개 3,000원이면 완전히 개이득. 이걸로 바람잡이, 설마 바람잡이 잘하네. 바람잡이 잘해. 홈쇼핑 해도 되겠어. 이걸로 완전히 개이득. 이거 내가 사야지 이거 안 되겠다. 와 이게 뭐야? 만차량 호박. 만차량 호박. 김순자님. 아 이게 생산자 성함이 다 들어가 있네. 김순자님께서. 야 이거 포도주래. 은정이 누나 거. 개은정님 걸로 할까요? 신경수님 걸로 할까요? 단호박 식혜도 말씀인데 하나 시식. 단호박 식혜 좋습니다. 좋습니다. 단호박 식혜 저 좋아합니다. 나도 좋아해. 나도 하나. 맛만 볼까 그러면 맛만? 이거 시음용이 아니라 여러분 마트에서 안 사보셨어요? 누가 마트에서 계산하기 전에 따먹습니까? 그런 건 없어요. 사실 오늘 내가 진짜 지금 너무너무 아쉬운 게 원래 저기 김 사러 왔거든요. 오면 한 김이요? 김을 사. 여기 김이 진짜 유명해. 근데 오늘 철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김이 없어요. 아 진짜? 아, 여기 염전도 있는 거 보니까 김도 여기서 하는 그러니까. 것 같아. 무조건 사실 김 사러 와야 돼 여기는. 효창님께서 이거 다시 시작하셨구나 이거. 고추 부각이야? 동진군. 고추 부각 그냥 먹어도 되는 거죠 이거? 어쩐지 덜 바삭하더라. 너무 눅눅해가지고. 눅눅했지? 너무 눅눅해서. 이상한. 나도 먹고. 이거 좀 이상하네. 나도 내가. 아 네. 29,000원. 자 각자. 아 이거 제 거요? 아 제 것만. 아 예예. 예. 그럼 내 거 카드가. 아 이거 있습니다. 이걸 하면 됩니다. 네, 자자. 됩니다. 작가님 오늘 지금 빚받은 게 1,500원이신데 29,000원 쓰셨거든요. 이제부터 이제 시작해야죠. 달려야죠 이제부터. 네, 지금 화장실 타임이거든요. 지금 화장실 타임인데 아니 뭐 간단하게나 볼 줄 알았는데 다음 코스는 뭔가요? 기대되시나요? 예. 예. 이거 네, 저한테만 귀뜸해 주세요. 특별히... 와버렸네. 아, 왔네. 야! 오래 걸렸나? 아니, 이렇게 큰 게 있었는지 어떻게 참았어, 그동안? 아니. 아니, 좀 도와드려야 될 분도 있고 그래가지고. 묵직해요, 커요. 아니야, 무슨. 커. 올직해졌지. 한결. 나 수분. 아, 얼굴이 편해졌어. 수분이 들어가나 뭐 땀 빼고 온 줄 알았어. 사우나 갔다 온 느낌이야. 그러니까. 자,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. 이제 본격적이에요? 왜? 저 뭐야 저게?
뭐야? 왜 뭔데? 오. 왜 뭔데? 오. 야 이게 간다. 속도 방지 타. 식혜와 커피의 콜라보 어때? 담배째 턴 것 같잖아. 비주얼이 이미 아니야. 먹어. 아이씨 내가 안 한다고 했지. 집바가 너 화난 거 아니지? 안 알았어. 근데 뭐 7, 8년생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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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그냥 유지해 이채로.